있나? 여긴데. 용이 못 나나? 그러네. 극디 변신이라고 이게. 아, 얼굴이라도 좀 용처럼 만들어주지. 이게 뭐야 이게. 난 솔직히 염소 같아. 염소. 염소 무슨 디아블로 뭐 살 빠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거대한 소울. 됐어요. 잠깐만. 어, 여기 나왔는데. 아, 아까 전에 안 열리던 문을 내가 연거래 지금.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데? 다시? 다시 내려가야 된대. 다시 내려갑시다. 어, 다시 내려가야 된대. 쇼컷 연거야, 쇼컷. 그러면 이제 보스는 아닐 거고 쇼컷을 일단 열었어요. 보스는 오늘 아마 못 볼 거예요. 보스는 한참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반대쪽 열린 곳으로 나가라네요. 아까 거긴가? 저쪽, 저기 저 뒤쪽,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시다. 그치, 지금 죄의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아, 이 아래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죄의 도시래. 여기가 죄의 도시래. 오늘 보스 가겠는데? 이걸로 잡아봐. 잠깐만, 여기 화토불 없나? 가고 이런 애들 많이 나온다네요. 오케이. 용체적 쓴 상태에서 체력 회복은 되는구나.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해제. 그래서 이 딱 두 개만 바로 바꿀 수 있게. 죄 도시. 쭉 타고 내려가면 화톡보 얼마 안 남았다. 어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 잠깐만, 이거는 좀 안전한 데로 좀 싸웁시다. 여기, 저기서 싸우는 애들은 바보예요. 저기서 싸우는 애들은 바보야. 자, 켜. 딜이 얼마나 올려나? 근데 맞았다. 실수했어. 야, 이 미친. 오. 야, 패턴 왜 이래? 잠깐만, 이거 지금 가드를 한번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딜 믿고 깝치면 안 되겠어요. 2대까지 때릴 수 있겠는데? 오케이. 끝났는데? 이거 굳이 막 가달 이유가 없었어요 방금은.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이제. 쭉쭉쭉쭉쭉쭉. 몸에 비해 날렵하지가 않아 얘가? 그러게, 막 이게 했을 때 막 가이처럼 막 이렇게 갈 줄 알았어 나는.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도. 잠깐만, 저기 있는 템이 있는데? 이거 템을 먹으려면 뛰어야 되나? 아, 야 이거 먹으려면 되게 까다롭겠는데 이거? 아짜 이거 개멋져! 야이씨 저거 어떻게 먹는 거요? 이것도 못 먹게 생겼네. 다시, 어, 저 사다리 올라가는 데 있네. 사다리 올라가는 데 있어요. 이거는 먹어줘야 될 거야. 이게 뭐 있지? 그냥 쭉 내려가라는데? 여기서 반대쪽 사다리가 있나봐요. 아, 그러네. 아, 내가 이렇게 깝친 이유가 없네, 이게. 아니, 뭐하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필요는 없었어.
여기서 그냥 이 사다리 타는 거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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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된대.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번 보스는 공략법이 꿀잼이야. 공략법 따윈 필요 없어. 불사자의 뼈조각. 나이스다, 나이스. 이게 정말 필요했어. 그리고 얘네 부숴. 자, 여기 지금 핫도뿔 있으니까 어차피 일단 키고, 핫도뿔 키고, 본파이어릿.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쩍을 먹죠. 먹다 뒤질 것 같은데. 슉슉슉슉슉슉.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저게 뭘까?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여기서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흐짜 됐어. 여기서 저기로 뛸 수 있나? 여기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씨, 어떻게 먹는 거야? 씨,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 이거는 적이 없어요. 공략이 없어. 어떻게 먹으라 이런 지시가 없네. 여기서 이제 공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본파이어릿 하고 끝났어. 그래서 좀 애매하네. 이건 내가 직접 한번 해보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굴러 굴러 굴러. 아유 씨. 야, 이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은 집에 갑시다. 체력 때문에 안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봐. 타이밍 맞게 구르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랬는데 그냥 한 2,000원 주는 거 아니야 소울? 그럼 내일 자살하는 걸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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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추는 오랜만에 왔네. 반대편에서 먹어야 된다고?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저 사다리가 뒤쪽에 보이네.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아 내 면상 왜 이래. 가만있어봐. 그러면 아야야야 이씨앙. 아 차라리 잘 떨어졌어. 저기 뭐 먹을 수 있는 방법 있나 보죠. 아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사다리가 있나보다. 그런가 본데. 이거 딱 보니까 다음 길이 저기야. 다음 길이 저기네.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한번 하고 재정비하고 와가지고 저기서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은 집으로 갑시다. 자 방제를 보시면은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고요. 이제 카렐라를 구출하러 가네요. 이제 아니 뭐하냐. 자 집으로 갑시다. 다음 공략이 알려주네. 사다리 타고 가서 먹으라고. 칼 되게 멋있네 저거. 자 소울을 소모해서 이건 좀 아까울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사요. 8,000원 8,000원인데 다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거대한 소울 한 번만 사용. 이 정도면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네요. 지구력 올립니다. 지구력. 소울 신녀한테 매각하는 게 더 빨리 얻을 수 있다고요? 위에 있는 신녀 얘. 근데 뭐 사실 소울은 지금 내가 쓴 소울을 상점에다 팔면 더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고서는 뭐 뭐하러 신녀한테 매각을 해?
몹 잡고 쓰는 그 속을 말하는 건가? 그 보스들 속을 말하는 건가?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무슨 거미 뭐라 그랬냐? 이름이 위닐. 오, 야 근데 이거 멋있다. 설리번 거미 개 세다고 들었는데. 죄대거 그냥 얻긴 합시다. 돈이 없네. 3,000원이네 오케이. 이런 저거 하나 얻긴 얻자. 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저 설리번 검 죄대검 좋아.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도 다른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검에서는 그레이트 소드 이길 만한 검이 없다던데. 이게 최강이라더라고. 그레이트 소드 이길 만한 검이 없대요. 이런 50원을 주는구만. 아, 용입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오케이. 뭐야? 뭐 한 거야? 나 잘못 왔어. 반대쪽이었는데 이거? 다시 가야겠네. 여긴가? 오케이. 아, 자 얻어봅시다. 됐어요. 자 이건가? 죄의 대검. 디자인이 좋으면 바꿀 수도 있어. 어, 오 디자인 괜찮은데? 자 한번 공격 기술 넣어보죠. 똑같네. 똑같네. 공격 기술 똑같네. 공격 기술 똑같네. 그리고 똑같네. 완전 똑같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불 속성이 생겼는데? 어 양손으로 특수기 쏜 게 이거거든? 아 이걸 쓰면 마나를 소모하네. 오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것 때문에 좀 끌린다. 근데 마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차? 가만히 있으면 차면 간지일텐데. 금방 끝나네. 그렇구나. 아 이것도 참 괜찮은데 이게 훨씬 더 간지나긴 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걸 강화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혹시라도 앞으로 내가 뭐 많이 먹는다면 장비를. 보스 잡을 때 한번 쓴다든지. 나중에 이제 강화석을 많이 먹으면 저건 좀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판 아프리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지금 다음판이 15명 아프리카에 120명 정도 시청하고 있는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추천이 많이 없어요. 추천은 제가 항상 누르라는 얘기 너무 안했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유튜브는 왼쪽 밑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누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가도록 합시다.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시다. 자 낙법! 여기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여기 있네. 사다리 여기 있네.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된대. 어? 여기서 먹는 템은 아까 걔가 아닌데? 여기는 일단 녹이 쓴 동전이 있대요. 먹어주고
그치 사다리가 더 있나? 자 가만 있어봐. 내가 떨어졌던 게 여기쯤이었고 저거는 먹는 방법 모르겠어. 그냥 갑시다. 공략에도 안 써져 있어가지고 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건물로 들어가야 된대요. 아마 이제 이 밑으로 가는 거겠죠? 뭐냐?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니다. 얘네들은 뭐야? 어허. 우후. 올라가 올라가 올라. 여기 아니야. 착착착착착착 캐릭터 특이해요. 저거 진짜 어떻게 먹을까? 아 저거 진짜 먹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잠깐만 이건 다음 건물이네. 다음 건물이었네. 다음 건물에 저거 먹을 수 있겠지.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가고일 나왔어? 좋아. 나 맞다이야. 한 대 맞더라도 나 무조건 맞다이야. 끝났네. 어? 뭐야 이게 방패였어? 야 이런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났다. 야, 쟤 이게 몸이 이게 방패였구나. 날개가 방패였어요. 오케이. 안으로 잡고 들어갑시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평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점프 뛰어야 된대.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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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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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잡아주고요. 빛나는 쇠기석 얻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뭐 길이 있는데 여기도 좀 길이 있거든요. 여기 뭘까? 어? 또 있잖아. 요런 귀염이 친구 자식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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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 왔던 데겠지? 오케이. 다시 띄워주고. 왠지 떨어지면 진짜 슬플 것 같아. 불쌍해? 나도 쟤네들 좀 죽일 때 좀 슬퍼. 블러드본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쟤네들 조금 더 귀엽게 생겼어 애들이. 블러드본은 이렇게 얼굴이 막 쟤네들 막 되게 막 꼬리 흔들잖아요. 블러드본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얘네들 불쌍한 게 뭔지 알아? 죽으면 시체가 남아있어. 블러드본은 막 사라지고도 그러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자 일로 가라네요. 여기 뭐냐? 오우, 여기 지금 가야 될 지역이네. 애들 되게 귀여워졌어. 여러분 혹시 여기 밑에 그림자 못 봤나요? 뭐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착각이겠지? 어? 잠깐만 이거 설마 또 쟤네들 그 귀신 자식들인가? 쟤네들 주원에 나오는 저런 자식들 또 나오는 건가 여기? 극혐이네 이거. 잠깐만. 아 그러네. 쫄몹들 다 제거합시다. 여기 내려갑니다. 얘네들 생각보다 진짜 징그러워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보기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 으흐 나 진짜 싫어. 으흐 저 뭐야 이거. 어 뭐야 맹독 걸렸어 나 지금? 아 지금 이게 그거구만. 야야야 나 독 독장난 아니다.
와, 독 다 하는 거 미쳤네. 이게 지금 독이 빠지질 않네. 그래, 동물이야 이게. 와, 동물 미쳤네. 이거 장비가 없어서 지금 내가 독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독반지 껴야지 뭐. 맹독은 다른 거라고요? 아, 어쩐지 안 빠지더라. 아, 이거구나.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됐다. 오케이. 와, 이거 보면 얘네들 어떻게 잡으면서 간다? 와, 와우. 저기 너 먹으려다가 뒤지겠네 이거. 조금 쉬면서 가야 되겠네. 게이지를 좀 줄이면서 가든지. 그러면 이건 냉독이니까 이 반지 낄 필요가 없네. 이거 그냥 독 내성이면 효능이 없을 거 아니야. HP 서서 회복하는 거 이거 하자. 이거라고. 무시하고 위에 올라간다고? 에스트병 너만 있으니까 그럴까? 올라가는 길이 딱 저기네. 지금 보니까 근데 나 저템이 궁금한데. 그냥 가자. 별거 아닐걸? 올라갑시다. 오오오오오오. 야, 잠깐만, 얘 잡아야겠다. 이거 얘는 잡아야겠다. 간 김에 템 먹고. 뭐야, 해주석? 야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겠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는 길이 아니네요. 여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긴 길이 아니었어요. 여긴 왜 있을까? 여기도 템 먹는 데 있는가? 여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렇다면 또 공략이 또 다른 길을 알려준다는 얘긴데. 아, 상시석이 있대.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 밑에 상시석 있다는데 그건 그냥 안 먹을게요. 안 먹고. 얘가 제가 굉장히 세다네요. 덮치기도 쓰고 옆돌기도 쓰고. 오케이, 그냥 갑시다. 그냥 잡읍시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가는 거지 뭐. 자, 너 이러고 있어봐. 오케이. 일단은 뒤로 돌아가야겠죠? 어? 차에서 막, 오, 얘 뭐야 이거? 아, 이게 잡기다. 이게 딱 보니까. 우와, 체력 단 거야 죽나? 이게 뭐 하는 자식이야 이거? 이거 담비 아니야, 담비? 엄마, 사줘! 사줘, 사줘! 잠깐, 집중, 집중, 집중. 시저! 담비 거야, 내 담비 거야. 이런, 대명경단. 긍정 마술사의 후두. 아, 궁정. 궁정. 또, 이것도, 아니 여러분, 여기 공략이 좀 이상해. 여기 좀 어스키님 대충 만드셨네.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 여기 안에 뭐 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없네. 원래 되게 꼼꼼하게 공략하시는 분인데 여기 조금 아쉬운데.
리믹도 이런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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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어 죽었네. 어. 처묵처묵 오졌네. 어허 다시 옷 입죠. 한번 제 얼굴도 한번 봐주고요. 자 기사로 바꿉니다. 법왕 기사의 갑옷. 오 되게 멋있다. 근데 기사의 갑옷 많은 게 없네 진짜. 이거 한번 입어나 볼까요? 이건 뭐지? 아! 개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는 개멋있어 보이는데 쓰레기였네. 플랭크도 모자. 아아 그래 플랭크도 모자 써야지. 그래 맞아 이건 다 능력치 똑같지? 딱 70이네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바의 장갑 괜찮네. 이게 무난하네.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별로거든요 얼굴이.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괜찮아. 정면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얼굴이 저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왔던 데고요. 다시 갑시다. 소울 찾으러 떠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저 미믹은 어떻게 돼 있을까? 움직이고 있을까? 로밍 돌고 있을까? 궁금한데. 자, 이쪽. 저 미믹은 뭐 하고 있을까? 어, 또 나와? 와, 얘가 옵션이었어? 얘는 그렇게까지 스태미나 많이 안 다네. 어. 끝났다. 확실히 갑옷 입고 방패 드니까 데미지가 안 다네. 이거 참 좋네. 어. 야, PKAI 때 그 용으로 변신해서 싸우는 것도 재밌겠는데. 한번 극딜에 싹 그 발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